이번에는 자, 플로우 타임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럼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플로우 타임에 무슨 근거가 있니?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한 사람의 그 평생에 달린 문제죠. 발달이라는 건 너무나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발달적 개입의 과학적 근거는 그냥 당연합니다.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께서 직접 찾아보고 자료나 연구 결과들을 많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학적 근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상호작용인데요. 플로우타임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면 이 상호작용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것도 여러분께서 좀 아셔야 될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왼쪽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 하버드 대학이 역시 그 아동발달 센터에서 발표한 그 논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 유튜브로 만든 영상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아기, 0세에서부터 3세까지 아동에게 발달의 필수적인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했는데, 경험과, 그다음에 이 신체 내부의 어떤 건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상호작용이에요. 여기 그림 보면 나오죠? 아기가 누워있고 엄마와. 자, 주고받고 하는 이 화살표가 보이잖아요. 네, 상호작용이란 이런 거예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것을, 우리가 탁구 칠때 핑퐁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의 예를 주로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한쪽에서 핑 하고 보내면, 한쪽에서 퐁 하고 받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이 탁구 게임이 잘 이루어지려면 한번 하고 딱 끊어지면은 그럼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연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한쪽에서 받고 또 한쪽에서 받고 한쪽에서 받고 한쪽에서 받고. 근데 처음에는 똑딱 똑딱 이렇게 좀 쉽게 하다가 좀더 잘하게 되면은 막 옆으로도 가고 뭔가 막 위에서 막 스매싱 이런 것도 하고. 이 판에 있으면 뭐 엣지에도 맞추기도 하고 점점 어렵게 막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발달하는 것이 이제 상호작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뇌에서 또뇌 기능 뇌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행동이나 언어나 발달 그 역량에 맞는 그런 것들을 산출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전부 주관하는 것이 뇌잖아요. 뇌에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자극들이 들어가서 그것이 계속 끊임없이 연결되고 통합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걸 형성하고 그 안에서 맞는 어떤 행동도 나오고 언어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자극과 데이터들이 들어가서 계속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서로 간에 연결하고 통합되고 분리되고 또 통합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뇌에서 뭐 시냅스라는 말도 하고 시냅스가 어떤 연결망을 구성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좀더 쉬운 말로 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는 뭐 뇌의 와이어링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 서로 연결되고 돼야지만 거기서 결과가 계속 산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나 자극이나 이런 것들이 뇌에서 결합되지 않고 서로 간에 통신도 안 되고 뭐 서로 각자 맞따라 논다면 그 뇌는 거기에 맞는 어떤 결과물을 돌출해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죠. 사과를 봤는데 저 사과라는 동그란 거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내가 옛날에 저 사과라는 것을 봤을 때 옆에서 누가 했던 말도 기억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내가 예전에 먹어봤을 때 경험도 끄집어내고 이런 정보들을 다 합해서
아, 나 사과 먹고 싶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반대로 막 되게 징그러운 뱀이 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머릿속에서 막 빼서 막 도망갈 수도 있고 또는 아, 예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뇌에서 이런 작용들을 막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하는 이 상호작용, 즉 서로 간의 감정을 나누고 느낌을 나누고 눈빛을 교환하고 하는 것들이 가장 그것의 기본적인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하지 못하면 뇌는 그걸 잘 기억을 못해요. 이렇게 어떤 자극이나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을 결합하고 이것을 끝내 출력해내고 하는 이런 과정이 뇌 기능인데 이런 패턴은요, 이런 기능은 보통 아이들이 6살만 되면 또다 기억을 한대요. 그 패턴에 대한 것을. 그래서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많이 해본 것은 우리가 나잘할수 있게 되고 뭐다 알지만 처음 보는 것은 어떡하지? 라고 금방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서로 감정 공유하고 쉬운 상호작용이죠. 어떻게 보면 서로 엄마하고 나하고 같이 웃고 서로 눈빛 교환하고 깔깔거리고 소리 내고 우르릉 깍꿍 하면서 서로 막 감정 이것은 정말 쉽고 단순한 상호작용인데 이것으로부터 시작돼서 뇌는 그 기능을 학습하고 내 머릿속에 그 기능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연습을 할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가 이 부분을 할 수가 없으면 이후에 모방과 또는 뭐 내가 다른 사람을 모방을 해야지만 언어도 할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뭐 소통을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학습을 하려고 해도 누군가가 뭐 주어지는 것을 뭐 해야 되는 끊임없는 상호작용 안에서 내가 이후 발달을 시켜야 되는데 그 기능 자체를 하지 못하면 연습이 안 되고 뇌가 그 기능을 충분히 그 기능을 만약에 실행할 수 없으면은 그 이후 발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 플로어타임에서 이야기하는 이 상호작용이 꼭그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사회성 발달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후에 언어 발달과 인지 발달과 모두 다 직접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만을 위해서 플로어타임을 하면 아이라고 뭐가 연결된 느낌이 나고 날좀 쳐다보는 것 같고 아이가 이제 날좀 봐요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 이것들을 강력하게 해줘야지만 이후 발달에 이 아이가 적극적으로 아이가 그 발달에 참여할 수가 있고 스스로를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저희가 말하는 이 상호작용이 이 서클 오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하는 것이 발달 단계에서 보통 1, 2, 3단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0세에서부터 한 18개월까지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서 우리가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이 아주 확고하고 강력하게 안정적으로만 돼야지 그 상위 발달 언어나 그 이후에 고도화된 지능이나 인지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호작용이란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느낌이고 어떤 감정이 교환되는 거고 주고받는 대화이고 가치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훈육을 했을 때 아이가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네, 상호작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시를 했을 때 아이가 말을 듣는다, 또는 뭘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한다, 또는 일방적인 어떤 가르침을 했을 때 아이가 그걸 수행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과 느낌의 교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아이의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플로어 타임이 이루어지는데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요.
발달 단계와 개인적인 다양성을 저희가 존중한다, 그다음에 관계를 기초로 한다라는 건데, 짧게 보면, 자, 제가 발달 단계를 말씀드렸어요. 다시 앞쪽으로 잠깐 옮겨가겠습니다. 자, 이게 발달 단계죠. 이러한 발달 단계를 거쳐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초안에는 그 상호작용, 느낌을 공유하고 서로 함께 있는 것을 느끼고 정서를 주고받는 그런 상호작용에 집중을 합니다. 사회성 발달에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안에서 좀 복잡한 인간관계 안에서 언어도 돌출되고 정서적 발달도 이루고 그리고 이후에는 인지 발달이 되는데 이러한 발달 단계를 거쳐서 발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부모님들이 되게 서두르세요. 왜냐하면 아, 우리 아이가 지금 3살인데 아직까지 언어 발달이 안 됐어. 그럼 나는 이거 지금 할 시간이 없어. 빨리 언어 발달해야 돼. 또는 아, 지금 언어를 한두 단어, 세 단어 하고 있는데 아이가 지금 빨리 수학을 해야 돼. 빨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시켜야 돼. 학습지 시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고 막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 아동의 발달 단계, 자, 발달 단계를 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내 목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확신은 당연히 있죠. 난 목표가 여기까지 가는 거야. 아예 발달시켜야 돼. 자, 두 번째는요. 목표 지점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길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가 훅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길처럼 내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좀 인내와 지켜보는 거. 그리고, 뭐랄까, 너무 조급함에 갖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아이를 좀 믿어주고 신뢰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리고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지면 더 헤매게 된다. 자, 우리가 이정표를 DIR 플로어 타임 할때 우리가 발달 단계를 딱 말씀을 드리고 이대로 하겠습니다면 부모님들이 다 맞습니다. 너무 이거 좋은 이론이고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 중간에 마음이 막 급해지고 뭔가 다른 요소들이 막 생겨요. 옆에서 저 옆에 옆집 아이도 보이고 뭐 예. 뭐 다른 사람들도 보이고 다른 사람 말도 막 들려. 그러면 이거 맞나? 딴거좀 해볼까? 빠져요. 네. 그러면 네. 대부분 더 헤매는 일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더 헤매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정표대로 꿋꿋이 믿고 가면은 내 길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즐겁게 가면 빠르게 느끼지만 힘들고 지치겠다고 생각하면 멀게 느껴집니다. 네, 무슨 어떤 길이든 다 그렇죠. 자, 이 즐겁게 가야 돼요. 플로우 타임은 즐거움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관계를 기반으로 해요. 근데 즐겁기 위해서는 그 중심을 나에게만 맞추면 힘들어요. 나만 즐거우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아이랑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 혼자 즐겁기 위해서 내 목숨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이렇게 하면은 하나도 안 즐거워요. 그래서 함께 동의하고 함께 즐거울 수 있는 방향을 항상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발달 단계를 우리가 따라갈 때는 기본적으로 이 원칙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기본부터 단단히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저 위에 목표가 있는데 계단을 보세요. 너무 힘들죠?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보기에는 와, 야, 좀 빨리 걸으면 되지. 뭐, 다리도 좀 올려서 빨리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마다 개인적 차이가 있습니다. 할수 있는 아이가 있고, 아, 무서워. 나 올라가기 싫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왠지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면은, 뭔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이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고 아이를 편안한 상태에서 올라가게 하는 게 좋고, 당연히 계단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아이의 부품이 맞게 돼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단순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안정적으로 밑에 계단이 안정적이어야지 윗부분도 확고하게 될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달 단계에 대한 개입을 하거나 할때 항상 아이의 특징, 개인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려요. 아이들, 우리가 보통 스탠다드로 말하고 있는 발달의 어떤 게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곳에서 좀 떨어졌다고 해서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는, 물론 뭐 당연히 걱정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너무 현재 상황에서 타인과 막 비교해보고 저 사람처럼 아니면 저 아이처럼 이렇게 이런 것에 너무 그 중심을 두시지 마시고 중심을 항상 우리 아이에게 둬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아동을 보지 마시고 내 아이를 많이 보셔라. 그리고 내 아이가 행복한 것이 결국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나에게도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남과 조금 다른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겁을 내야 하시지 마시고 인정하고 또는 그것을 사실 대부분의 것이 보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뭐 숫자만 갖고 논다. 그러면은 와 아니 얘왜 이렇게 숫자만 한 가지만 갖고 놀지? 내가 숫자를 갖고 노는데 얘가 숫자 말고 뭐 얘가 다른 알파벳도 보고 뭐 기억니은도 좀 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왜 이것만 갖고 놀까?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 우리 아이가 나중에 뭐 엄청난 수학자가 되려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긍정적인 방향 그리고 아이의 강점 위주로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고 모든 아이는 다 다르다. 모든 사람은 다 다르고 다른 건 정상적인 거고요. 다른 게 맞는 거고 라는 거. 그리고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이고 내가 아이에게 어떻게 일방적으로 뭔가를 시키거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라고 생각하고 아이 자체를 존중해 주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DIR은 그것들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거운 관계를 항상 기반으로 해야 된다. 당연히 부모님이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거 왜? 이 위로 저는 아이를 신뢰하고 믿으셔라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내가 낳은 아이잖아요. 내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얼마나 정말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나의 분신인 아이를 내가 믿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함께 우리가 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힘들어요. 당연히. 부모도 힘들죠. 부모님. 근데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더 힘든 건그 아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아, 내가 좀더 아이에게 좀 편안하게 좀더 해주지 못하면서도 항상 그런 것을 나중에 후회를 하고는 합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늘 아이에게 뭐, 아, 이렇게 나이스하게 하지는 못해요. 아, 그런데, 아이가 뭔가 잘못됐거나 뭔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뭔가 그랬을 때 사실 엄마도 속상하지만 아이는 더 속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한다면, 내가 조금 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걸.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할수 있도록 내가 좀더 믿어주고 지지해주지. 없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후회를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네, 사랑과 신뢰,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를 계속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계속 갖는 것이 네, DIY 플로어 타임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